어요. 네.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은 아들이 더 좋아요? 딸이 더 좋을 것 같아요? 저는 네.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을 생각인데 아, 네. 아들 이제 아들을 먼저 낳고 그리고 이제 여동생으로 딸을 이렇게 낳아서 일남일녀. 네. 그래서 좀 오빠가 이렇게 네. 좀 챙겨주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상상을 네. 다 해봤나 봐요. 네. 저도 했어요. 다 해본 거 다 해요. 저는 네. 세 명 낳았어요. 세 명. 네. 근데 이제 막 뭐 여자 둘 남자 하나 이렇게 상관없는데 네. 한 명인 사람이 막내였으면 좋겠어요. 한 명이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막내였으면 좋겠어요. 그럼 너무 한쪽으로 그 사랑이 좀 이렇게 자기가 치우치지 않아요? 자기가 아니요, 아, 자기랑 똑같아서 아니요 아니요 저는 너네 집이 네. 똑같다고 했죠. 아 맞아요. 저희 집이에요. 저희 누나 두 명이라서 네. 네. 아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을 것 같아요. 어땠어요? 칼씨 어렸을 많이 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칼씨 어렸을 네. 때 누나들이 되게 많이 챙겨주고 네. 계속 업고 다니고 그쵸. 얻고 다니진 않고 이제 그 누나들만 있어서 가끔씩 막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.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아 그래요? 네. 아 그래서 수호실 쪽을 안 보는구나. 모니터만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. 네. 모니터만 괜찮아요 형. 진영 같은 형이잖아. 찬열씨도 많이 안 보더라고요. 네. 아 그러니까 모니터가 좋아. 우리 XL 여러분들 계속 지금 네. 문자를 계속 읽고 있어요. 우리 누나 동생들 아, 그래요. 수호씨도 그런 상상해봤어요? 저도 그러니까 네. 이게 보니까 네. 이게 다 자기 집 원래 가족 관계를 네. 똑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도 다른, 다른데 똑같이 아니, 그러니까 일남일 아네 일남일녀잖아. 네. 저도 전 아들 두 명. 아들 두. 네, 저희 집도 아들 두 명이거든요. 지금 저도 아들 두 명. 이상하네. 나는 진짜로 저는 네. 저는 아들 둘이었는데 네. 딸이 너무 좋아서 딸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첫째가 아들로 이제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딸 둘째가 딱 나왔는데 너무 아 진짜. 약간 같이 있었으면 좋겠 뭐 그런 상상도 했었는데 네, 나중에 뭐 결혼하면 또 바뀌어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. 아.